퓨전과 같은 통합된 디자인 툴들이 의도하는 어떤 컬러, 질감, 마감들을 사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디자이너들의 어떤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뭐 제품의 어떤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소비자들 욕구도 되게 다양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출시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밀폐용기의 어떤 혁신부터 새롭게 이제 주방 가전에 포커스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작상의 효율도 필요하고요.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구적인 검토나 외형적인 검토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프로토타이핑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를 수정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제품의 개발 일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디지털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퓨전과 같은 통합된 디자인 툴들이 쉬운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간결하고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쉬워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고, 많은 튜토리얼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퓨전 360은 많은 기능들을 담은 강력한 툴이라는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퓨전 360이 디자이너와 사용자를 상당히 배려한 UI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툴이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디자이너들을 소비자, 사용자로 바라보고 그들의 어떤 창의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플로우들,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고, 다양한 기능들을 쉬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 퓨전 360의 어떤 혁신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디자인 센터는 제품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도 일을 하고 계세요. 비주얼과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의 어떤 개발 단계에서 CMF 과정이 있습니다. CMF가 뭐 컬러나 머트리얼이라든지 뭐 피니싱과 관련된 과정들이 있는데, 컬러라든지 뭐 패키지의 어떤 외형이라든지 비주얼의 어떤 구도들을 잡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것들을 2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일이 레이어에 컬러를 입히고 재질의 어떤 변화를 주는 노력들을 하고, 이게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퓨전 360의 쉬운 인터페이스는 2D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이런 CMF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퓨전 360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배우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어떤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도하는 어떤 컬러, 질감, 마감들을 사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유럽이나 미주 쪽의 바이어와의 어떤 영업 제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많은 어떤 변화랑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아직은 존재를 하는데요. 그 도면을 그리는 과정들이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면, 탑, 프론트, 사이드 뷰를 도면을 그리고 치수를 그리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제품 디자이너들이 외형을 만들고 다시 오토캐드로 가서 탑, 프론트, 사이드 뷰를 다시 그리고 치수를 기입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는데, 퓨전 360을 잘 활용하는 그 제품 디자이너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드로잉 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디자이너들의 어떤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락앤락 제품들이 보게 되면 날카롭게 각진 형태가 아니에요. 음식을 담고 조리하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 디자인을 할 때 모서리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에러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퓨전 360의 그런 어떤 필렛이라든지 챔버를 생성하는 기능들은 그 디자이너의 의도를 충분히 잘 반영해서 에러율도 훨씬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추천을 할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디지털에 최적화된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디자인한 제품의 의도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이 되고 이 제품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기능들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한 어떤 학습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렌더 툴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3D 모델링 툴들을 다 섭렵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거칠더라도 자기의 어떤 의도들을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퓨전과 같은 통합된 어떤 디자인 툴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가전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외형뿐만 아니라 작동의 어떤 상태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동차만큼 많은 부속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밀폐용기보다는 복잡한 게 사실이에요. 저희 제품들의 어떤 단면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체크해야 될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뭐 단면의 어떤 절개도라든지 부속의 어떤 배치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특히나 저희 제품들은 외형의 어떤 커브의 어떤 균일함이라든지 모서리의 어떤 날카롭고 부드러운 어떤 정도라든지 다양한 그 뷰포인트에서의 어떤 체크포인트들이 필요한데 퓨전 360의 그런 어떤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널리시스 기능들도 상당히 디자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품 디자인의 어떤 프로세스 차원에서 그리고 또 표현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별화되고 멋진 외형을 만드는 것이 디자이너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멋지고 차별화된 어떤 외형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과연 진짜 편리한 것인가 소비자 니즈에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그 후순위로 처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디자인 과정에서 스스로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스스로가 사용자가 되어 보는 그 과정의 훈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